필수 요리 선미잡표 초간단 떡국 레시피 쫄깃쫄깃한 떡과 진한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떡국 요리 꿀팁이 가득한 선미자 요리연구가의 센스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뭐 그동안 떡국 많이 봤잖아요. 고명원진 떡국들, 고급 떡국들. 네. 오늘은 아주 만들어 드시기 편한 떡국. 누구나가 만들 수 있는 남녀노소. 그런 떡국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려면 일단 떡국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육수예요. 고기 그렇죠, 육수. 그렇죠. 근데 오늘은 고기를 이렇게 다이스처럼 조금 이렇게 그 입자 있게 그냥 잘랐어요. 소고기 어느 부위죠? 다졌어요. 이거 보통 설도를 많이 써요. 설도 왜냐 기름기가 없으니까. 근데 국거리는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렇죠. 둥둥 뜨니까. 네네. 그래서 설도를 조금 이렇게 다져놨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늘이 빠서 들어가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늘을 편으로 좀 썰어볼게요. 해서 이렇게 같이 볶을 때도 이렇게 편으로 썰어서 좀 볶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마늘 편을 조금 이렇게 썰어보고요. 저 또 마늘이 또 너무 작은 것보다 이렇게 네. 편으로 씹히면 그 맛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이제 네. 같이 요거를 볶을 거예요. 네. 볶아서 제가 아까 그랬죠. 볶은 맛이 육수가 우러날 때 조금 구수한 맛이 더 난다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달달 볶아서 육수물을 붓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좋습니다. 먼저 요렇게 해서 참기름을 좀 이렇게 부세요. 분 상태에서 마늘을 같이 요렇게 좀 네, 볶으시고요. 네, 달군 상태에서 네, 불을 너무 세게 하면은 고기도 어때요? 다시 뭉쳐버려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중불 정도에서 고기를 볶아내 주셔야지 고기가 나달나달 흩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센 불에다가 고기 탁 집어넣으면 어때? 탁 붙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요령이에요. 정말 요령껏 살아야 돼요. 이렇게 네. 달달 볶아주세요. 핏물이 없도록. 네. 이게 핏물이 이게 뻘건 고기에 물을 넣어버리면 물 색깔이 어때요? 붉어져요. 핏물이 나와서. 그래서 요거는 달달 볶아서 이 핏물을 완전히 없앤 다음에 물을 넣으셔야 돼요. 요 상태에서 이제 육수물을 붓는 거예요.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요게 오래 끓지 않아도 돼요. 한번 팍 끓고서 한 5분 정도? 요 정도만 끓여서 이 고기를 이제 건져내면 돼요. 그럼 밝게 만들어서. 네. 그걸 나중에 꾸미로 쓸 거예요. 딱 열어보세요. 바글바글 끓죠? 이렇게 해서 먼저 고기를 이때 건져내세요. 이렇게 아까 마늘하고 같이 볶았죠? 네. 그 마늘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예. 5분 정도 끓인 거예요. 끓기 시작해서 5분. 물기를 쫙 한번 씻어놓은 떡을 이렇게 넣을게요. 이 떡국에 또 하나의 끓이는 팁이 있어요. 네. 떡국은 웬만하면 뒤적거리지 않는 게 좋아요. 뒤적거리면 이 전분이 있잖아요. 예. 탁해져. 그래서 좀 맑은 떡국을 원하시면 뒤적거리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세요. 끓을 때까지. 바닥에 붙지 않나요? 부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그냥 끓여주면 안 부어요. 그래서 마늘도 이렇게 좀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국간장. 네. 국간장 있죠? 넣으시고 이것도 맛을 내는 액젓을 넣어도 되고요. 또 참치액 같은 이런 액을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소금 약간 이렇게 넣으세요. 해서 그대로 그냥 뚜껑 덮어서 한번 끓여내세요. 요 끓이는 동안 제가 이제 계란 양념이랑 그다음에 고기 양념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쑤셔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고기 양념이에요. 간장. 요 꾸미 양념 위에 올라갈. 아 마늘도 그대로 가는구나. 네네. 그리고 참기름. 네. 네. 그리고 후추 약간.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요것도 고기를 먹어도 맛있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버물버물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아 요걸로 간을 맞추면 되겠네요. 떡국을. 네네. 네. 기가 막히네. 이것도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물버물해서 이렇게 두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계란 두 알 정도 했어요. 네. 2인분이니까 저게 이렇게 하고 이거를 네.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네. 풀어주시고 근데 오늘은 꾸미를 다 얹을 거예요. 이거를 끓이면서 그래서 파를 여기다 그냥 넣어주세요. 넣어서 이때는 버물버물 조금만 왜냐 파가 살아있게. 막 휘젓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줄란을 딱 쳐버릴 거예요. 요거를 줄란 들어가나요? 그렇죠. 줄란이 뭔지 알죠? 자, 줄란 보세요. 회오리 요렇게 야호 와 이렇게 그대로 넣어서 휘모리 요법으로 네 한번 팍 끓을 때
너무 오래 끓이면 딱딱해져요, 이게. 계란이. 줄라니. 어, 달걀이. 그래서 바로 끄세요. 요 여열로 익히는 거예요. 끝입니다. 요렇게 해서 건져내면 돼요, 이제. 조금 있다가. 아, 끝난 거예요? 네네. 아, 이건 어차피 이제 마지막에 꾸미로 하니까. 그렇죠. 줄란을 딱 친 다음에 예. 바글바글바글 탁. 바글바글바글 탁 꺼야 돼. 바글바글바글 네 번 정도 박을 듣고. 박, 그렇지. 네. 다섯 번 안 됩니다. 예. 이렇게 2021년 첫 떡국 완성되었습니다. 떡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은 편 썰고 떡국 떡은 찬물에 씻어 건져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 마늘, 다진 소고기를 넣어 볶다가 물을 부어 끓기 시작하면 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소고기, 마늘은 건져내고 떡국 떡, 다진 마늘, 국간장, 참치액, 소금을 넣어 끓여주세요. 건져낸 다진 소고기, 마늘에 간장, 참기름, 흰 후춧가루를 넣고 버무려줍니다. 달걀은 풀어 송송 썬 쪽파를 넣고 섞은 뒤 떡국에 달걀 물을 둘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떡국 위에 양념한 소고기를 올려주면 떡국이 완성됩니다. 파채 불고기와 떡국 어디에 담아 볼까요? 떡국은 우리 보통은 그냥 이렇게 그릇, 네. 볼같이 생긴 이런 그릇들 너무 좋죠? 근데 오늘은 새해 아침이고 이래서 제 여기 뚜껑이 있는 좀 고급진 그릇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 그릇에 떡국, 새해를 맞이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고요. 또 파채 국물 불고기는 이렇게 좀 넓적하면서 이렇게 볼 우물이 좀 있는, 국물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시죠. 네. 먼저 이렇게 다 얹으세요. 이렇게 떡 얹으시고요. 아낌없이 담은 떡국.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아까 이렇게 줄란쳐놓은 우리 달걀물이 있죠. 네. 이렇게. 진짜 부들부들하니 맛있겠어요. 아, 그럼요. 여기 파도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고명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아주 예쁜 그 지단을 붙이잖아요. 예, 예. 훨씬 맛있어요, 맛은. 아, 그렇겠네요. 부들부들해가지고 예, 예. 보드랍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좀 버무려놓은 저게 남아 있었네. 이 고명을 이미 맛있어 보이는데. 네. 이렇게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맛있겠다, 맛있겠다. 또 마늘도 이렇게. 좀 그 아까 끓이던 마늘 5분밖에 안 끓였기 때문에 으스러지지도 않았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야. 네, 이렇게 해서 한 그릇의 떡국이 이렇게 완성됐고요. 자, 새해 첫날이 되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떡국을 먹곤 했는데요. 오늘 이 영양 가득한 또 뭔가 이 장수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의 한상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새해 건강하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